가자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어, 다 같이 가자. 뭐, 뭔데요 이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가자, 일단 가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오랜만이구만. 거의 만날 일이 없어, 비랑을. 아이고. 상훈이랑 비랑 네. 또 결혼하잖아. 네. 그리고 이번에 또 PD님이 주말에 나와서 네. 이번에 또 웹 예능 같은 거 촬영하는 것 때문에 또 네. 고생했거든. 네. 몸살까지 걸렸대. 그죠? 좀 그랬죠. 예. 진짜요? 그 영준은 또 이번에 수익이 제일 높았잖아. 아, 네. 유튜브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한 30% 오른 것 같아요. 그치? 저번 달보다 더 많이 올랐어. 네. 그래서 좀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저기 니코 예약해놨거든. 니코? 대박. 랍스터 뷔페 가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 그 오래 살았어. 내 차만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와봤어요? 네. 언제 와봤어? 오빠랑 같이 왔어요. 나는 여기 왔다고? 그런 질문 왜? 아니 근데 우리 뷔페 먹으러 왔잖아. 여기로 뷔페 먹으러 왔다고? 여기 아니야. 가성비를 따지는 상훈이가 여길 데리고 올 리가 없어. 아니지 그때 잠수센터였잖아. 아 여기 옛날에 통역하러 왔어. 통역하러 왔었어? 무슨 통역을 했는데? 그만 물어봐. 왜 이렇게 지금 집착하는 컨셉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어 전 남친이랑 왔어 그냥. 오늘 집착하는 컨셉. 여기 그러면 먹어본 적은 없겠네? 유도 질문. 아이고 대표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여기 지배님이죠. 아 예. 안녕하세요. 형 지배님. 반갑습니다. 네. 케이블 언니. 네. 그렇죠. 지배인님이 초청해 주셨어. 아, 네. 네. 제가 팬이어서 결혼하신다는 거. 아, 근데 계속 대표님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급하게 어디 가야 된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한테 그랬죠. 옷 갈아입고.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나 옷 갈아입고 오라 했거든. 막 슬리퍼 질질 끌고 있더라고. 사무실에서 그래서 내가 옷 갈아입고 오라 했어. 짠, 뭐 있거나 봐. 볼라이야 물건나 치즈 볼라이 물건나 블랙페퍼 일단 가볍게 30마리 시켰어 랍스터. 좋은 마음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너무 너무 다 부셔버리는 거 아니야? 네. 어머 어머 이분까지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희 너무 잘했어서 부담스러운데 저희가 너무 예쁘다. 니코에 자주 와야겠는데. 자주 찾아주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저 찾아주면 예, 예. 빨리 성공해서 빨리 찾아주세요. 성공해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분이 혹시 그 셰프세요? 네. 아, 셰프시고. 우리 일본 셰프님. 찐 거를 이렇게 바로 줘. 크기가 엄청 크네. 요 스테이크 맛있어 이거 먹어봐. 어 스테이크 어딨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네. 여기 스테이크. 자 뭐 타이바이요 타이바이요 타이바우. 근데 양 부분인데 양 장내가 하나도 없어.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이게? 랍스터 항상 익혀만 먹었는데 이렇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와우. 와. 지빈이 저희만 너무 특별 대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먹어주세요. 매번 이상해지면? 아, 네. 아 그래요? 어 야 먹자 먹자. 이거 야 진짜 근데 이건 대박이다. 난.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이건 찍어야겠다. 난 웬만한 어 웬만한 음식 안 찍는데 이거 언제 또 먹을지 몰라. 진짜 언제 또 먹을지 몰라. 저는 뭐 랍스터 회는 진짜 처음 먹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차 한 잔 마셔 이거. 상훈이가 차 한 잔 마셔. 근데 비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어 맞나? 와 소스를 발라놓으셨나? 그냥 먹어볼게요. 아니 여기 간장. 아. 탱글탱글. 탱글탱글해. 와 대박이다. 맛있어? 비린 맛이 하나도 없고 진짜 깔끔해. 얼마 전에 내가 신주 데리고 잼센터 한번 갔었잖아. 네. 잼뷔페. 거기랑 여기랑 비교하면 여기가 훨씬 나. 거기가 여기보다 가격이 똑같거나 조금 더 비싸거든. 근데 거기는 음식 종류가 많이 없어. 너무 맛있다.
아, 지영님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영이 한국 갔다가 오늘 아마 올걸? 오늘 저녁에 올걸? 한국 갔어요? 어, 아, 한국 갔어 지금. 어디 갔나 오늘 저녁에 올걸? 잘 먹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뷔페가 여기야. 그죠? 한국도 진짜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뷔페야 여기가. 진짜 많아 한국 사람들. 좋아할만 하네. 어유 그래 그렇지 한 방에 다 먹어. 오빠 여기 아예 제한 없어? 들었어? 어. 100마리 먹어도 돼? 어, 그거 여기다 진짜. 아이고. 밟아 와. 이건 치즈다. 아 버터다. 버터. 다들 얼른 부진을 먹어라. 이래. 오늘 다 이거 뭐 먹을 때까지 오늘 못 가. 이거 무조건 다 먹고 가야 돼. 상훈이 다 먹을 수 있잖아. 아 이거 더 시켜야죠. 상훈이는 음식 남기는 거 못 보거든. 아 절대 못 봐. 무조건 먹어. 상훈이는. 맞아 진짜. 아니 피디님 왜 디저트 그릇에다 그릇을 담았어? 네? 이거 네? 디저트 그릇 이거 되게 작잖아요 지금. 나? 네? 아, 똥하지 마요. 얘는 여기 일하는데 얘는? 영준은 그릇 어디 갔어? 짱방에 갔어. 와, 씨, 알바, 알바. 맛있어. 알바, 알바. 와. 좋은데? 나뭇잎. 와, 미쳤다. 아. 잘 먹네. 점심 뭐 먹었어? 점심 뭐 먹었더라? 언니는 미꽝 먹었어. 미꽝. 오빠는 밥 먹었어. 밥도 안 먹어. 안 먹었어? 밥 먹었나? 뭐 먹었지? 아 두부 먹었다. 다이어트 중이야? 네? 다이어트 중이야? 아니요 그냥 먹었어요. 도시락 시켜 먹었어. 어제는 또 라면 먹었고. 나 라면 먹었어. 그죠? 점심에. 라면 먹다가 갑자기 랍스터 먹으니까 기분이 색다르다. 아, 여기서 다 까주신 거야? 와. 아 진짜? 이걸 다 까주셨어. 와. 이번 연휴 때 뭐 하세요? 나 이번 연휴 때? 네. 아무것도 안 해. 같이 까마우 가서. 까마우? 어. 까마우 왜? 게임 먹으러 가야 돼. 아 그니까? 까마우 멀잖아. 멀죠. 오토바이 타고 가려. 아 담배집인가? 까마우? 아니 아니야. 아니 담배집 집인데 그치? 그치. 이거 소스 하나 찍어 먹어요 이거. 이거 해산물 소스 이거. 해산물 썼어. 랍스터에다 그냥 소스만 넣고 찐 게 아니라 이게 별비리도록 감자 같은 것들도 갈아서 넣고 채워 넣고 좀 요리를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무한리필이라고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제일 인기 많은 게 이유가 있지. 네, 그러게요. 어쩐지 한국 사람들 되게 까다롭잖아요 입맛도. 보시면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미숫가시네요. 네? 미숫가. 아니 미숫가가 아니라 손으로 먹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다 먹고 있어 지금 안에. 다 먹네. 근데 여기서는 랍스터만 먹는 게 이득이야. 그죠. 딴 거 안 먹고. 얘 다 갔는데 전 안 가고 이거만 먹으려고. 너무 배부르다. 어, 나 배불러 이제. 이만큼 다 드셨어. 이게 확실히 먹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 요령이 생겨? 반 터먹네 이거. 꼬랑지 뜯고.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폭주기가 돼. 폭주기가 돼 진짜.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아 운동선수 같은데. 근데 오늘 웃긴 거는 오늘 원래 축구하는 날이었거든. 어 코치님은 오늘 축구하는 날인데 축구 안 가고 지금 여기 온 거야 지금. 저거 말하면 안 되는데. 명분은 저희 또 결혼한다고 불러주셨는데 랍스터를 지금 투파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셨는데 음식을 남기는 것도 예의가 아닌데